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주의 명인 연하신당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 그래도 힘들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요즘 되게 핫한 프로그램이죠.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이라고 곧 결승 진출자 명단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주로만 봤을 때 과연 어떤 분이 7명 안에 드실지, 그 사주수로만 결승 7인에 들어갈지 말씀드리려고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 임영웅 씨와 정동원 군을 뽑았는데요. 임영웅 씨의 정화일간의 불바다 사주와 정동원 군의 임수일간의 물바다 사주, 그게 가장 눈에 먼저 띄었거든요. 두 사람은 각각 화기운과 물기운이 가장 강한 종환격 사주예요. 그래서 서로 맞붙으면 정말로 그야말로 용호상박 같은 그런 기세로 서로 맞선다면 정말로 대단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비슷한 세력의 물과 불이 이제 싸운다면은 여러분 누구의 기세가 더 세다고 느껴지시나요? 정동원 군 사주는 출연자 중에서 가장 어려서부터 인기로 성공하는 연예인 사주로는 굉장히 가장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주로는 만약에 정동원 군이 20대 초반이라면은 이번 경영에 우승도 가능할 수 있는 사주로 굉장히 보여집니다.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경자년 자체는 굉장히 매우 안 좋은 사주예요. 하지만 이번 양력으로 3월에는 무인월에 무토가 강한 화기를 이렇게 좀 다스려주고 임목 정화를 이제 도와주기 때문에 매우 길합니다. 그 사주 자체가. 그래서 이 두 분은 반드시 결승전에 반드시 진출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후보들을 찾다가 사주 중에서 두 분의 사주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분들 거를 이제 사주 흐름상 찾아보다가 3월 달에 안 좋으신 분들 그런 걸로 감안을 하고 본다면 김희재 씨와 김경민 씨 두 분 중에서 7인의 열차를 좀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7인 중에 하나에 올라갈 것 같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그분들은 생년월일을 좀 알 수 있었다면은 정확히 알 수 있을 텐데 좀 너무 아쉽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본인 사주에 가장 중요한 비법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연하신당으로 꼭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연하신당이었습니다.